버니씨 안녕하세요. 혜린입니다. 조금 뜬금없지만 오늘 팟캐스트는 간단한 심리 테스트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을 잘 들어주세요. 버니지들은 지금 정체를 알 수 없는 다섯 개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다섯 개의 문은 크기와 생김새는 동일하지만 색깔이 모두 다른데요.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그리고 보라색의 문 중 버니즈 여러분이 열고 싶은 문은 어떤 색인가요? 지금 단 하나의 문을 골라주세요. 다 고르셨나요? 저는 초록색 문을 고르겠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자신의 성격을 알아볼 수 있는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고른 색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초록색 문을 선택한 당신은 협조적인 스타일입니다. 온화한 평화주의자로 사람들과 언쟁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잘 동의하며 상대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아는 성향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자신의 생각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약간 반반인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인데 먼저 뭔가 협조적인 스타일, 그리고 언쟁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잘 동의하고, 그리고 거의 90%가 맞긴 한데, 마지막 문장이 그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용기를 갖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저의 생각이긴 해요. 그래서, 뭔가, 그래도 대부분은 저랑 되게 비슷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색을 선택한 버니지들을 위해 결과들을 쭉 읽어드릴게요. 자신의 성격과 비슷한지 한번 체크하면서 들어보세요. 그럼 검은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검은색 문을 선택한 당신은 의지가 강하며 독립적인 성격입니다. 승부욕 또한 강한 스타일이라 실패할 수 없다는 불안감 때문에 검은색에 의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이나 의사를 표현하는 게 좀 부족하다 보니 고독한 성향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검은색을 선택한 버니즈들은 잘 맞는 것 같으신가요? 다음은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을 선택한 당신은 활동적이고 행동력이 있고 정의롭습니다. 자신의 의견이 확고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NO! 라고 말하는 스타일입니다. 보통 해결사 역할을 자주 담당하며 사교적이며 이해심도 많은 편이라 리더에 잘 어울리는 성격입니다. 다음은 파란색 읽어드릴게요. 파란색을 선택한 당신은 자립심이 강하고 합리적인 성격입니다. 협조적이며 규율을 지키는 예의 바른 유형이며 자신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줄 압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똑똑하고 체계적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으며 무엇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판단하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은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을 선택한 당신은 개방적인 성격입니다. 개성이 강하고 뛰어난 예술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파란색이 냉정하고 내향적인 부분과 빨간색이 정열적인 부분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버니즈 본인의 성격과 잘 맞는 것 같나요? 물론 이건 재미로 간단하게 알아본 테스트이긴 한데요. 실제로 자신의 심리 상태에 따라 특정 컬러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색을 알면 어떤 성향인지 추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갑자기 시작부터 컬러 테스트를 했는지 궁금하셨죠?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색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지금 이 공간만 해도 정말 다양한 색으로 채워져 있고 아침에 눈을 뜨고 잠들기 직전까지 우리는 매 순간 색을 접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이 색, 컬러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좋아하는 색부터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버니즈 여러분들은 어떤 색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예전에 포니콜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좋아하는 색이 너무 많아서 어떤 색을 딱 하나 골라서 좋아한다고 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약간 시기마다 어떤 시기에는 이 색이 좋았다가 어떤 시기에는 또 다른 색이 좋았다가 근데 일단은 버니즈들도 잘 알겠지만 제가 초록색은 그래도 꾸준히 좋아하고 있는데요. 물론 모든 색들이 다 그렇겠지만 되게 오묘하고 신비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초록색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초록색도 정말 여러 가지 초록색이 다양한데 각각의 초록색들마다 그 느껴지는 그런 느낌들이 다르고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신비하고 오묘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제가 초록색을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다니 언니와 함께했던 포닝콜에서도 밝힌 적이 있지만 한참 은색 그리고 실버 컬러를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 이유도 조금 비슷하기는 해요. 은색도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신비하고 또 이렇게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느낌? 뭔가 비밀스러운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은색을 한창 빠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심리 테스트에는 이 색상이, 은색 색상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버 컬러를 좋아하는 사람의 성격을 찾아봤거든요. 제 성격이랑 좀 맞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버니즈 여러분들 중 은색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은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로맨티스트이며 아름다움에 깊은 관심을 보입니다. 또한 자신의 아름다움을 인정받고 싶어하는데 나서지 않고 한 발 뒤에서 빛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색 좋아하시는 분들 맞는 것 같나요? 저는 근데 뭔가 아름다움에 깊은 관심이 있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되게 흥미로운 그런 해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요새는 또 다른 색도 좋아졌거든요. 저는 요즘 흰색이 좋아진 것 같아요. 흰색. 근데 이것도 이유를 말하자면 아까 말했던 거랑 다 겹치는 것 같아요. 흰색이 뭔가 깨끗하면서 근데 또 깨끗하지 않은 것 같고 뭔가 되게 여러 가지를 다 담고 있는 색인 것 같거든요. 그 흰색에 대한 해석도 여기 있는데 흰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는 완벽주의자입니다. 남들에게도 자신에게도 엄격하며 미의식이 높은 편입니다. 요즘 흰색에 빠졌지만 또 검은색으로 갑자기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지켜보도록 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색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인디 블루나 인디 핑크 이런 색들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아있고 뭔가 그냥 블루, 그냥 핑크가 아니라 인디 블루, 인디 핑크니까 그게 되게 그 색이 너무 예뻐 보였어요. 제 그때는 어렸을 때 그 색들이 너무 예뻐 보여서 그 색들을 좋아했던 것 같고 그리고 어렸을 때 저는 옷을 한 가지 색 아니라 되게 다양한 옷들을 입었던 걸로 기억을 해서 뭐 되게 네 뭔가 여러 가지 옷을 입었던 것 같아요. 사복 말고 무대에서도 정말 다양한 색의 옷들을 입었는데 사실 이것도 뭐 제일 잘 어울렸다고 생각한 무대 의상이 있다면 이라고 누군가가 물어보면 고르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그 옷의 디테일이랑 옷의 핏 그리고 그런 분위기랑 또 이제 또 색깔의 뭔가 그거를 제가 고르기에
너무 어려워서 저는 그냥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도 데뷔하고는 검은색 머리를 많이 했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옛날에 했던 그 하이보이 뮤비 때 했던 약간 그 색을 설명하기 어려운데 갈색 계열 그런 계열의 머리를 했었는데 그거를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 머리색을 하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좀 더 브라운 계열의 갈색 머리를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잘 어울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해보고 싶은 색은 그런 브라운 계열 쪽 색인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염색을 그때 갈색으로 살짝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아마 제가 갈색을 다시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저는 초록색 그리고 흰색 등을 좋아하지만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색은 바로 파란색이라고 합니다. 반면 50대 이상 장년층에서는 초록색과 연두색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고 합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초록색이나 연두색 그런 초록계열 좋아하는 사람이 전 것 같은데 다른 가족 구성원의 뭔가의 물건이나 옷에서 뭔가 기억나는 그런 초록계열이 없거든요. 되게 반대네요. 근데 색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이 색들은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컬러들을 잘 쓰면 심리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다고 해요. 저도 이런 거를 뭔가 보거나 찾아보거나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그런 컬러로 그런 심리적인 안정을 준다 이런 뭔가 그런 걸 어디서 본 것 같아서 근데 색이 기분에 영향을 준다고 느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왜냐면 뭔가 초록색이 많은 그런 자연 사진을 보면 되게 상쾌해지고 기분이 뭔가 맑아지는 느낌 또 이거랑 비슷하게 뭔가 되게 하늘색 되게 하늘 뭔가 맑은 그런 푸른 하늘을 보면 되게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옷이나 소품 고를 때 날씨나 그날의 기분에 맞추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날 날씨가 되게 맑거나 기분이 좋은 날씨면 저도 모르게 되게 화사한 옷들 화사한 색의 옷들을 고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좀 안 좋은 날이면 의도한 건 아니지만 좀 어두운 색의 옷을 입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지 계절에 따라 좋아하는 색도 좀 바뀌더라고요. 예를 들어 봄에는 좀 화산색, 아이보리, 뭐 크림색, 뭐 연한 핑크색 이런 색을 뭔가 선호하게 되기도 하고 또 가을에는 브라운이나 카키색을 좋아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렇듯 색은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색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꿀팁들을 이야기해보자면 먼저 버니즈들이 잠에 잘 들지 못한다면 침실에 수면을 유도하는 색인 파란색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파란색은 몸을 차분하게 하고 맥박을 안정시켜 우리의 몸을 진정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또한 침실의 조명도 매우 중요한데요. 멜라토닌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오렌지빛의 간접 조명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제 방은 지금 여기에 나온 색들은 다 없는 것 같아요. 침구, 그리고 침구는 핑크색이고 침대 곁 조명은 보라색이에요. 근데 뭔가 이런 얘기 들으니까 한번 파란색 그런 아이템? 파란색 가구나 조명 사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방은
좀 붉은 톤이 좀 많은데요. 좀 핑크색이나 아니면 연보라 이런 색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방을 이제 완벽하게 완성한 건 아니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제 또 지금 기존에 있던 거를 빼고 새로 넣고 싶은 가구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배송 오면 이제 놔둘 그 순간이 되게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 가구는 제가 좀 붉은 톤이다 보니까 푸른 톤을 골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꽤 예쁘게 될 것 같긴 해요. 그 분위기가. 그리고 또한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땐 자연스럽고 차분한 색인 베이지색을 이용해 몸을 릴렉스한 상태로 만들어주거나 진정 효과가 있는 녹색 계열의 색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 두 색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자신의 이미지를 좀 이성적인 분위기로 바꾸고 싶다면 파란색을 활용하는 게 좋고 또 용기가 필요할 때는 불과 태양 같은 시각적인 이미지를 지닌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을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 색들은 모두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혹시 에너지가 필요할 때는 이런 밝은 계열의 컬러를 가까이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좀 되게 힘이 필요할 때, 화이팅이 필요한 날은 이런 밝은 계열의 옷을 입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입어보고 정말 그게 도움이 됐는지 한번 느껴볼게요. 그럼 버니즈 여러분, 한국에서 제일 사랑받는 색은 파란색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색은 어떤 색일까요? 저는 솔직히 무채색인 흰색이나 아니면 검은색 이런 거를 예상했거든요. 근데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색은 역시 파란색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파란색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그런 많은 가설들이 있는데요. 그중 한 가지를 이야기해보자면 특정 색을 좋아하는 건 그 색을 가진 것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란색을 좋아하는 건 사실 파란색을 띠고 있는 것들을 좋아하는 거라고요. 보통 파란색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청명한 하늘, 그리고 뭐 푸른 바다, 맑게 갠 날씨 등을 떠올리잖아요. 모두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고 또 우리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주는 것들이라 파란색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색과 그리고 좋아하는 물건들 사이의 관계가 있는지 생각을 해봤는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또 제가 한창 그 개구리 캐릭터를 이제 좋아했잖아요. 또 초록색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되게 신기하긴 하네요. 우연인가? 뭐지? 근데 사실 저는 제가 평소에 자주 입는 옷이나 또는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보면 초록색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약간 거의 대체적으로는 좀 무채색이나 좀 무난한 색들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가끔가다 포인트 그런 무채색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걸 살 때는 그때 뭐 초록색을 사거나 그런 거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물건을 살 때 좋아하는 색이 영향이 많이 끼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거에 따라 좀 다른데 사실 옷 같은 경우는 약간 뭐 차콜색이라든지 검은색, 흰색, 뭐 카키색 그런 색들을 뭔가 끌리게 막 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이게 애매해요. 이게
사실 모든 색을 다 좋아해요. 이게 지금 헷갈리는데 저도 이게 물론 초록색 좋아하죠. 하는데 그거를 약간 옷으로 옷에 제가 가지고 있는 옷들의 주 색깔이 되기에는 조금 저는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거는 이제 또 물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긴 합니다. 버니즈 여러분들도 혹시 퍼스널 컬러 테스트 해보셨나요? 요새는 이 검사 결과물을 활용해서 자신에게 맞는 컬러의 옷도 사고 헤어나 메이크업을 할 때 많이 참고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퍼스널 컬러를 예전에 한번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결과는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뭔가 봄, 그러니까 여름, 가을, 겨울 아니었고 봄에 라이트였나? 뭔가 제 기억에 그랬던 것 같은데 일단 웜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사실 좀 예전이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그 이후 검사 이후 옷이나 메이크업 제품 살 때 그 결과를 활용했는가 아니면 그 진단 결과에 맞게 뭐 옷을 샀냐 생각을 해보면 그 결과에 맞게는 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봤을 때 이 옷 너무 예쁘다 하면 사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색은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우리 곁에 있는 사물의 고유한 색도 다 의미가 있는 거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부터 정말 궁금했던 게 하나 있거든요. 이번 2024년의 올해 컬러는 포근하고 따뜻한 피치 퍼즈라고 하잖아요. 약간 복숭아 같은 느낌의 컬러던데 그 색을 봤을 때 되게 그냥 너무 따뜻해 보이는 그런 색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누가 어떻게 정하는지 좀 궁금했는데요. 매년 12월 색채연구 기업 팬톤이 올해의 색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 컬러를 정하기 위해서는 선정위원회는 런던과 파리, 밀라노 등에서 패션쇼를 관람하고 영화계와 예술계, 그리고 과학 분야와 기술 산업까지 모두 조사한 뒤 소비 트렌드와 기술 변화를 반영해 올해의 색을 선정한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또 어떤 색이 올해 색일지 궁금한데요. 제가 2025년 색을 예상을 해본다면 혹은 제가 바라는 색이 있다면 100% 맞추지 못할 걸 알지만 그냥 상상? 상상이 안 되네요. 저는 2025년? 2025년의 색? 일단은 블루 계열 쪽으로 감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올해 색이 발표가 되면 관련된 아이템을 사는 편은 아니에요. 그냥 사실 올해 색도 제가 사실 찾아보지는 않지만 이렇게 뭘 하다가 발견을 하거든요. 보다가. 근데 그냥 약간 그냥 정보로만 머릿속에 알고 있고 그거를 뭔가 이용해서 물건을 사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버니즈 여러분, 영화관 의자가 어떤 색인지 기억하세요? 보통 영화관 의자는 빨간색이 많은데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눈은 어두운 곳에서 짙은 빨간색을 잘 보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영화관의 좌석이 빨간색이면 조명을 껐을 때 공간을 더 어둡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서 스크린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즉, 영화관에 불이 켜져 있을 때는 좌석을 쉽게 구분할 수 있고 불이 꺼져 있을 때는 어둠에 가려져 영화관에 최적화된 색이라고 합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거의 다 빨간색이었던 것 같아요. 짙은 빨간색. 그래서 그게 뭔가 저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한 번도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 이런 이유를 들으니까 정말 그렇게 한 이유를 이제 알겠더라고요. 제 생각엔 앞으로 영화관에 간다면 의자를 봤을 때 이 생각밖에 안 날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알아본 세계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제 모습을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제가 여기에 이렇게 스케치북과 여기 이거, 아, 크레파스 이게 준비되어 있어서 제 자화상을 한번 간단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랜만에 이렇게 그림 그리네요. 일단 선을 그리기 위해서 검은색을 사용할 거고, 머리는 원했던 갈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갈색. 이렇게 갈색 머리를 그려주고,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 눈을 그려주고요. 눈이랑, 눈. 그리고 입술. 입술은 이 빨간색. 빨간색. 이제 옷을 그려야 되는데, 어떤 옷을 그리지? 아, 얼굴만 조금만 보충. 일단 여기까지.
저는 일단 완성을 했는데, 제가 아까 전에 말했듯이 초록색이 진정 효과가 있고 뭔가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활용해보면 좋은 색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옆에 초록색을 이용해서 이제 화분, 꽃이 있는 화분? 아니야, 새싹이 나는 화분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화분도 초록색으로 하고 새싹도 초록색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 새싹은 좀 진한 색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이렇게 완성을 해봤고요. 제 모습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떤가요? 버니즈 분들 어떠신가요? 저는 일단 핑크, 제 갈색을 고른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갈색 머리를 해보고 싶어서 골랐고요. 그리고 이 핑크색? 이거는 밝은 그런 계열의 색을 쓰면 좀 밝은 뭔가의 기분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리고 보라색은 사실 파란색을 사용하려 했으나 보라색인 줄 모르고 그려버렸어서 보라색이 됐는데, 그래서 보라색이 썼지만, 그렇지만 이 오묘한 보라색이 이 룩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끝까지 그려줬고요. 빨간색은 아까 정열적인 색이라고 말했던 게 좀 기억에 남아서, 그래서 뭔가 빨간색을 그냥 신발로 그리게 되었고, 여기 제가 마지막으로 그린 화분과 새싹은 이 초록색이 진정 효과, 그리고 힐링, 뭔가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고 싶을 때 사용해보면 좋은 색이라고 해서 이것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오늘은 버니즈와 함께 컬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우리 삶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색에 대해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저의 심리 상태도 알게 되고 정말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신기하고 궁금한 것들 함께 알아봐요. 다음에 만나요, 버니즈. 안녕.